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내 손을 주님께.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우리 같은 부분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내 손을 주님 앞에, 내 손을 주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이라는 다시 한번 처음부터 노래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님 앞에 나가실까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이곳에 내 눈 밝았네. 샴내 기쁨 영원. 다시 한번 십자가 사라져, 오늘 믿고
선포하실까요?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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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그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찬내 입을 영원하네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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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내가 나아가길 소망한다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그렇게 내가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 안에 오직 그 십자가 아래 참된 평화가 있음을 고백하며 아버지 내가 이 시간 그것을 누리며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육 가운데 오셔서 좌정하시고 다스리시고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우리 여러분들의 소리로만 한번 찬양해 보시겠습니까? 십자가 주님께 박수와 감사로 영광 올리십시다 우리 이 시간 정말로 그 주님의 구원하심을 그 십자가를 의지하며 높일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우리 목소리 높여서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주 오셔서 주 오셔서 이곳 가운데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을 거두사 우리 다시 한번 높여줍시다 주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다시 한번 주 오셔서 주님 이곳 가운데 오셔서 좌정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헛된 나의 꿈, 헛된 나의 꿈,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오셔서 오셔서 다스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실까요?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정말로 주님의 통치하심과 그 좌정하신 그 은혜를 바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쁨으로 가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산과 시내와 산과 시내와 우린 너울과 나의 모든 것 주가 지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예, 그렇습니다. 이 시간 정말로 그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구원하심을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산과 시내와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나의 모든 것 주가 지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정말로 나의 고백으로 드리십시다. 자, 주오셔서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얻은 것 은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직 주님만. 우리 다시 한번 이전의 가사 노래할까요? 생각을 넘어 찬양하실까요?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해. 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자, 생각을 넘어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헛은 것 은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자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십시다. 주님 주어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허둥 거두사 내 모든 것 받으리니. 오셔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오셔서 시간 온전히 주님만 이 가운데 오셔서 좌정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고백하며 다시 한번 힘있게 찬양하십시다. 세 번들이 지치지
백성들처럼 정말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박수와 감사로 영광 돌리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에만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 다스려달라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우리 그 고백 가지고 정말 힘있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우리 손뼉 치시면서 찬양하실까요? 예수의 첫사랑 되시네. 드려지시기를 원하시나요? 정말 아멘이십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잠깐 짧게나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고백은 하는데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잠깐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잘 쓰러집니다. 왜 그럴까요? 연약하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 시간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나를 다스리실 때, 주께서 온전히 예배 가운데 통치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정말로 진심을 담아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가장 큰 소리로 찬양하실까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오직 주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사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정말 여러분들만 한번 고백해 보시겠어요?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주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노래입니다.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우리 같이 노래하실까요? 어떠한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믿으리라.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 시간 정말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뜻대로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소리 높여서 사랑이
치시면서 우리들의 삶의 가사의 고백으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노래하십시다. 이 세상,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3절의 가사로 찬양하실까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여러분 정말 그러십니까?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자, 한 번 더.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자, 갑시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
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마지막 찬양 함께 부르실 때에 우리가 앞서 찬양한 가사의 맥락들이 동일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으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나.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사리나. 나의 가고 서는 곳 주의 뜻에 있으니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십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사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주 같이 선포합시다. 뜻하신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
우리 시간 소리내어서 기도하실 때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내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내가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삶이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출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각자의 고백들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